안녕하세요. 유튜버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번 시간에 이제 맵을 확장을 막 했었죠. 자, 이번 시간에는 얼음 크리스탈 던전을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렛츠고. 크리스탈 덩굴 털. 네. 이게 돌아가네요. 가고요. 자, 이쪽 뚫리고요. 제가 이걸 좀 많이 해봤었거든요.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한번. 네, 한번 이렇게 돌리고요. 이렇게 돌리고요. 근데 이게 녹화가 안 돼가지고 녹화를 하는 줄 알았는데 녹화가 안 된 거예요. 녹화가 안 돼가지고 지금 다시 하는 거거든요.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자, 타고 찍기 들어가고요. 죽이고 죽어. 자, 가서 이쪽으로요. 다 부시고 이쪽 없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아래쪽 부시고요. 크리스탈로 부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상자가 하나 있었어요. 상자, 그냥 작은 상자 먹고요. 그 다음 위로 올리고요.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저쪽 위쪽 보면은 이 지팡이를 얻더라고요. 얼음 지팡이거든요. 얼음 지팡이를 이렇게 얼리면은 이 빛이 가게 돼요. 이렇게 녹이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요. 얼리면은 이게 수정을 대체해 주는 거예요. 이 수정을 대체해서 쏘면은 쏘고 이렇게요. 그러면은 얼린 걸 풀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먹죠. 먹고요. 자, 이렇게 가서 다시 이거를 돌리고요. 이쪽으로 다시 나가죠. 그러면은 우선 위쪽으로 빼는 거죠. 쭉 녹이고 녹였죠. 여기 죽이는 거고요. 죽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를 부시는 겁니다. 위에를 녹이고요. 녹였죠? 그러면 여기 철 크리스탈을 부셔요. 그럼 다시 가서 여기를 타는 거, 이렇게 쭉 타고 가면은 짜잔 하고 이제 나오고요. 나와서 들어가면은 이거 보스존이에요. 그렇죠? 보스존 가면은 가죠? 따라가요. 따라가면 이렇게 방이 하나 나와요. 방이 나오는데 이거를 돌려요. 이렇게 돌리고요. 문이 또 열리죠? 문이 열리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아까 그 마차, 아니 그 트레일러? 그게 와요. 오면은 여기서 이 루비 이거 보석을 잘 보면요, 오른쪽에 지금 3시 쪽에 표시가 나 있죠. 그쪽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이게 돌리면은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불러오는 거죠. 나를 다시 불러오면은 척항 이렇게 되고 이게 녹죠. 여기가 녹으면은 이 얼음 지팡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여기 얼음 지팡이가 있거든요. 얼음 지팡이를 먹고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열쇠를 먹어야 되잖아요. 열쇠는 얼음 지팡이를 먹기 전에는 못해요. 왜? 이게 있거든요. 이게
이게 제가 말했죠. 이거 얼려야 된다고. 얼리기 위해서는 얼음 지팡이가 필요해. 이렇게 얼음 지팡이 놓고 이걸 얼리면은 이제 녹는 거죠. 얼음 지팡이 겟 얻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아셨죠? 다시 가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게 녹화가 안 됐더라고요. 아, 그래서 보스를 이렇게 이제 잡으면 되는 겁니다. 보스를 잡을 때는 뭐다? 악마의 두루마리. 악마의 두루마리 쓴다. 어때요? 쉽죠? 한 방이죠? 정말 쉽죠? 자, 이렇게 해서 얼음 여왕 끝. 자, 어때요? 쉽죠? 아, 이거를 참. 두번 했다니까요, 두 번. 아, 녹화가 안 돼가지고. 자, 이거 먹고요. 체력 먹고요. 자, 가겠습니다. 본 자식, 저희 마을로 돌아가서. 이게, 이진법도 아니고, 뭔지를 모르겠네, 이게. 이거 두 개는 같아요. 이거랑, 이거. 그쵸? 이진법도 아니고,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밑에가 힌트 같긴 한데, 1, 2, 3, 4, 5, 6이잖아요? 그러면은, 총 숫자가 또 그렇게 되지도 않고, 정말 모르겠어요, 이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베타 테스트를 한 사람들에게 그 영상을 봐야 될것 같아요. 오, 19, 12. 여기도 하나 있네요. 여기 한번 가볼까요? 퍼즐 있고요. 자, 넌 뭐니? 넌 군인인가? 나와 내 형제와의 대전에 도전하거라. 내가 이기면 귀한 보물을 주지. 자, 덤벼. 짜부라지 준비하거라. 죽어! 죽어라! 죽어라! 쉽구만! 열쇠가 필요해. 네가 더 쉬웠어. 쉬운 녀석 같으니라고. 열쇠가 많이 필요해요. 오! 오! 자, 보석도. 너 부서져 그냥. 아, 너 같은 녀석은 처음이야. 그냥 부서져 버려. 다쳐서 왔네. 자, 보석 하나씩 가져와야죠. 자,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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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죠. 자, 장비 중 이제 늘건다 넣어놓도록 할게요. 아우. 죽어라. 나무가 어딨죠? 나무? 나무 여기 있죠? 나무 넣고 가죽이 여기가 아닌데 가죽은 여기죠? 가죽 여기 가죽 여기다 넣고요. 전부 전부. 아, 던전에서 나온 것은 넣을 수가 없어서. 전부? 전부. 네, 전부 팔고요. 섬유 여기 있죠? 섬유 다 넣고요. 됐죠? 우선은?
자, 이제 밀가루도 좀 만들어 볼까요? 오! 설탕을 만들죠, 설탕. 설탕 만들어. 설탕. 야, 비켜봐. 여기다가 설탕을 하나 넣는 거 이제. 그럼 여기 설탕 일로 다 들어가겠죠? 크리스탈. 크리스탈, 여기 있죠? 어우, 크리스탈 96개. 오! 크리스탈 많아진 것 봐요. 크리스탈도 많아졌고, 오렌지. 자, 됐습니다. 이제 벽돌. 자, 이제 열쇠 가져가고요. 여기서 이거 하나씩 가져가야 돼요. 그쵸? 하나씩. 그리고 열쇠 가져가고요. 자, 저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비켜봐. 넌 뭐지? 당신이 지금 이 게임 얼마나 상식 퀴즈 미니게임 해보죠. 자, 내봐. 공주 일어궁 저러궁의 본명은 무엇일까요? 캐서린 오브 스카이? 이분 그분 같은데? 홈프로그? 틀렸어? 미안해. 2 곱하기 8은 무엇일까요? 야, 왜 49가? 야, 노랑. 뭐지? 오예! 이게 뭐야? 커피를 인프다고 코드를 아프다고. 피를 마실까 봐 오늘 문제 너네들이 몰라. 이 게임은 어떻게 평가해? 아마도 긍정적인 긍정적인 리뷰로. 아, 왜? 셔블 나이트는 정말 획기적인 게임인가요? 그게 뭔데? 처음 듣는 거? 아, 뭔데? 또 여기서 짜증나게 하네. 답은 없어. 오케이. 뭐야? 가. 너랑 안 놀아. 자, 하나 얻었고요. 여기도 하나 설치할까요? 짠! 설치하고요. 아, 정말. 자, 상자, 오케이. 좋죠? 잘 줘요. 또 도박하러 가야겠죠, 도박하러. 오, 예. 오, 야, 미안해, 미안해. 오! 여기 어마어마하죠? 여기다가도 하나 설치를 하긴 해야 될것 같아요. 또? 아, 너무 많이 설치하는데. 강철이 없어요.
터져라. 어마어마하네요. 자, 올라가서 저희가 해야 될 건 이게 아니죠. 이게 이거 같긴 한데요. 안 되네요. 어이고, 이게 맞긴 한데. 그쵸. 뭔지 모르겠어요. 321, 322, 12, 321. 312, 322, 12321 땡, 312, 322, 12321.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여기다가 이거 놓고요. 이거 놓고요. 나와봐. 여기다가 이거 놓고. 여기다가 이거 놓으면은 완성. 또 극복의 증표가 잘 나와요. 오, 그냥 또 도박 4번 할 수 있겠네요. 도박 중독자. 여기 또 뭐가 있죠, 여기? 파이어볼. 얘가 또 있어요, 얘가. 얘 뭐죠? 모든 NPC와 대화한다. 오, 사교왕. 녀석들을 내쫓아주면 정말 고마울 거야. 해골 100개를 가져다주면 보상을 줄게. 그래, 여기 있어. 화냈구나. 끝날 때까지 조금 의심했었는데. 여기 보상이야. 오호! 해골 열쇠. 모든 보물 상자를 그냥 열 수 있게 됩니다. 굿잡. 내가 감자가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야. 뭔 소리야? 자, 웬만한 건 다 끝낸 것 같아요. 이야! 경험치 밭, 경험치 밭. 오, 예스! 굿잡! 멋진데요? 좋아요. 자. 아까 거기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여기는. 뭐죠? 아, 글자가 안 보여. 에이. 왜 이렇게 버그 걸리는지 모르겠네요. 피부를 달랠 만큼 부드러우면서 돌을 부수 만큼 강력한 거. 물? 여기선 물밖에 없는데. 무력과 힘으로도 통할 수 없는 것을 그 이빨로 열 수 있게 해주는 거. 높은 곳에 떨어져서 무사하지만 물에 닿으면 가라앉는 것. 뭐야? 숨쉬지 않고 살아가며 죽음과도 같이 차가우며 결코 갈증에 시달리지 않고 언제나 물 마시는 존재. 뭐야? 무력과 힘으로도 높은 곳에 떨어져서 부사하지만 물에 닿으면 몰라요. 패스. 해골 던전 완료했고 여기는. 야, 나와봐라.
같이 나가자. 여기 도저히 미치겠네, 여기. 뭐죠? 뭐가 3이고. 모르겠어요. 땡땡땡땡. 비켜라. 이야, 경험치 먹고 가자. 잘한다. 나의 경험치 받들이여. 여기다 하나 더 놔야 할것 같기도 해요. 잠깐만, 여기 하나 왼쪽 거 없나요? 왼쪽 거? 왼쪽 숫자가 나온 게 있을 건데요, 분명. 그렇죠? 왼쪽 숫자. 여기 있죠? 618. 618 절고요. 618. 618. 자, 끝났습니다, 여러분.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까지 내려가서 처기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문제네, 여기. 오케이, 레벨업. 자, 그러면은 아까 숫자에 맞춰서, 미안해. 1번이 여기죠. 1. 아우, 나와봐. 1, 1, 2, 3, 4, 5, 6, 6, 여기가 7이고요. 7, 8, 9, 10, 11, 12, 오케이, 완성! 그쵸? 또 극복의 증표. 좋아요, 좋아. 당연히 이거죠. 좋아요, 좋아. 좋아요. 이제 여기 가볼까요? 하나씩 다 태우고 있어요. 자. 아무래도 불을 다 끄는 거예요. 그쵸? 불을 다 끄려면은 클릭. 클릭. 클릭 이거예요. 분명 제가 알기로는 이거밖에 없어. 이거 이렇게 꺼야 돼. 이렇게, 그쵸? 여기 끄고, 그러면 여기 꺼주고요. 이렇게 이거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여기 끄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럼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마지막이 문제네요. 이거 미치겠네. 어떻게 해야 돼? 야!
아, 이거 마지막에 이거 미치게 하네. 어떻게 하지, 이거? 분명 이건데요. 이거고요. 이렇게 끄고요. 아, 진짜 이거 미치게 하네요. 하하하, 나 미치겠네. 왜다 이렇게 나오죠? 아, 무조건 이렇게 나오네. 돌아버리겠네. 아, 돌아버리겠다. 아하하, 여러분. 미치겠어요. 자, 레벨업. 우선 레벨업 포인트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채광이죠. 그 다음에 지지라. 오, 광석과 보석을 왜 먹어? 자, 이제 도박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도박하러. 도박하러 가겠습니다. 도박하러. 자, 우선 이거부터 하고요. 자원 2배. 상인. 토지. 학자. 오케이. 마지막 토지를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마지막 구매. 이건 뭐죠? 설마 이걸로 끌수 있는 건가? 얼음 지팡이로 끌수 있는 건 아니겠죠? 넌또 뭐야? 똑같은 건데요? 아까 그거랑? 아까 그거랑 똑같은 건데? 아, 저기는 안 돼. 아, 나 진짜. 야, 저기도 똑같이 해주지. 오케이. 이렇게 템을 먹을 수 있습니다. 아하! 초기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진짜 보니까. 아, 안 되네요. 자, 체력. 자, 6번 뽑기. 자, 여러분. 레벨업, 레벨업 나와라, 레벨업. 고! 드로이드. 드로이드 좋죠? 야호! 드로이드가 이상해요.
자, 다시 한번. 고! 포션 많이 얻는다. 굿. 자, 이번엔 보석과 코인을 얻는다. 자, 세번 남았어, 세 번. 자, 레벨업 하자, 레벨업. 경험치 봐라. 2만이다, 2만. 자, 레벨업. 레벨업. 고! 아, 이것도 좋죠. 오케이. 오, 뭐니, 너는? 뭐니? 오. 두번 남았어, 두 번. 두 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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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오예, 레벨업. 오예! 그치! 자, 라스트. 라스트 한 번. 제발, 레벨업. 레벨업. 오케이. 와, 6레벨업. 끝나죠? 지지락. 지지락 업그레이드 하고요. 이건 뭐죠? 오케이. 스톤히터가 뭔지 모르겠어요. 왜 먹는지 몰라요. 자, 다 개발했어요. 다. 그쵸? 자, 슬롯 머신. 포인트 5개 남았고요. 극복의 수정 한번 해보죠. 개발하고요. 가마솥이 강철을 보석으로 변형할 수 있게 된다. 보석 있으니까 보고요. 활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활 해금, 화살 해금 40% 늘어난다. 옥제가 늘어난다. 폭식 서기 책상도 해금하고요. 발리스타도 해금하고요. 발전소도 해금하고요. 오케이. 됐습니다. 오. 오. 드로이드 많아졌는데. 드로이드, 드로이드. 오! 야. 덤벼. 덤벼. 나이 화염에 죽을 것들이 어디서 덤벼. 죽어라. 오케이. 끝. 자, 너도 얼리고 상자 먹고. 얼리고 상자 먹고. 얼리고 상자 먹고요. 오케이. 벌써 다 끝난 것 같아요. 와. 자, 여기서 이제 개철 제작하고요. 쾌금도 제작, 강철도 제작. 이야, 이제 끝났어요. 진짜 솔직히 이제. 와, 그쵸? 제작하고요. 설탕, 설탕이 오, 설탕 880원? 여러분, 설탕으로 돈 벌면 되겠는데요? 설탕 해금이 어디죠? 여기죠? 사탕무 딸랑 두개 들어가는데 880원? 그죠? 사탕무 딸랑 두개 들어가는데 지금 880원이요. 880원. 와우. 돈벌 거면 일로 가는 게 좋겠네요. 잠깐만요. 아, 아니네요. 아니. 뭐죠, 이거? 이상해. 뭔가 지금 착각했어요, 지금 제가.
뭘 보고 880원이라고 한 거죠, 내가? 죄송합니다. 제가 뭔가를 보고 착각했어요. 이제 돈은 필요 없잖아요, 이제. 돈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돈은 필요가 없고. 자, 빨리 해라. 좋아요. 빨랐어요. 오. 이제 제가 해야 될 것은 레벨업이랑 땅은 다 샀고요. 땅은 다 샀습니다. 던전도 다 끝냈고요. 던전도 다 끝냈고요. 이제 미로 쪽은 척이 남았죠. 이거 수수께끼 퍼즐 두 개의 퍼즐이 남았어요. 두 개의 퍼즐이. 아, 이게 척 어려운데요, 퍼즐? 그리고 이 공장에서 플라스틱 이걸 제작해야 될것 같아. 이제 유리 병이 없어요. 병이를 만들려면 이제 유리가 필요한데, 유리 플라스틱 만들면 유리가 없어요. 유리가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 유리. 오, 두 배. 두 배, 두 배. 섬유 유리 11개. 오, 요. 아니, 드로이드 제작자가 이래요? 전자공학 11개, 섬유 유리 11개, 플라스틱 11개. 와, 이거 못 만드네, 이거. 어마어마한데요? 11개가 필요하면은 고급 강철이 11개면 55개 써야 돼요. 이거 어마어마하네, 이거. 드로이드. 드로이드 어마어마한 건데, 이거 지금? 여러분, 드로이드 엄청 비싼 겁니다. 개이득 보는 거네, 개이득. 그쵸? 여러분, 이제 이번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끝나가고 있어요. 다 끝났고요. 이제 퍼즐이 두개 남았는데, 그 퍼즐은 도저히 안될것 같아요. 이제 베타 버전에 썼던 거라든지 제가 좀 찾아보고 다음 시간에 퍼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몸 건강하세요. 자, 우리는 군다이다. You make me feel like I'm awake. I don't know why you make me shine like a star in the sky. I'm okay.